3시 45분인데 제가 이제 성산현대 입구 국립공원 관리공단 그 관리소를 통과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구단 대피소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노구단 탐방지원센터에 왔거든요. 지금 이쪽이 노구단 고개거든요. 노구단 고개 쪽인데 천왕봉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거 보이나요? 표지판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어두워서 노구단 정상은 생략하고 저는 반야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돼지령이 와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피아골 삼거리 와 있는데요. 피아골 삼거리. 지금 임관령 샘에 와 있는데요. 지금 등산객분들이 여기서 물을 드시네요. 여기가 누르목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반야봉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여기 1km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야봉. 지금 앞에 보이는 봉우리 보이십니까? 그게 반야봉입니다. 삼도봉 이정표가 있고요, 여기에. 천왕봉 오른쪽으로 20km, 노고단 5.5k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이길 보이시나요? 이 길? 이게 지금 바로 뱀사골, 반선 쪽, 뱀사골 그 간장소 쪽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9.2km네요, 거리가.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토끼봉으로 해서 연하천 쪽으로 가는 거고요. 천왕봉 쪽으로. 드디어 토끼봉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연하천 대피소에 왔는데요. 마침 연하천 대피소는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화장실하고 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형제봉인가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의심마을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계곡이거든요. 멋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이쪽. 제가 드디어 벽소령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지금 덕평봉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선비샘인데요. 겨우 한 방울씩 조금씩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이 물줄기. 제가 지금 선비섬에서 좀 지나서 쉼터 전망대 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와 있는데, 야, 정말 여기도 전경이 멋지네요. 지금 오른쪽으로 보니까 남해 바다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멀리 중앙에 뒤쪽으로 하얗게 보이잖아요. 구름처럼. 그게 바다입니다. 색깔이 멀리서 보니까 햇빛에 빛나가지고 이게 하얗게 보이네요. 제가 드디어 영신봉까지 왔습니다. 제가 일단 중간 기착지인 세속 대피소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세속 평전 위에 있는 촛대봉에 올라왔는데요. 맞은편에 지금 영신봉이 보이고 영신봉이 더 낮네요. 멀리 중앙에 화면 중앙에 이제 뽕긋한 두 봉우리 아래에 무슨 암자가 보이고, 그게 벽소령인가? 아니겠죠? 아무튼 여기 오니까 다 사방이 다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쪽도 전경이 멋지네요. 자, 이번에는 마천 방면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마천 방면. 드디어 오늘 목적지인 장터목 산정에 장터목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벽소령을 8시에 출발했으니까 여기까지 7시간 걸렸네요. 세석평전 거의 1시쯤 도착한 것 같은데요.
아니, 1시에 출발한 것 같은데, 세습행전에서. 1시 조금 못 돼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렸고, 벽소롱에서는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장터목에서 해가 지고 있네요. 어제 벽소롱에서는 못 잡았는데, 오늘은 아주 멋지게 잘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장터목에서 보는 일출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일출 장면입니다. 야, 오늘은 일출 다음에 멀리 이 섬진강, 그 다음에 남해 쪽으로 운해가 구름이 정말 멋지네요. 보이시나요? 예, 구름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어디서 안개가 쫙낀것 같아요. 구름인지 안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석봉 전망대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앞쪽에 보이는 게 제석봉이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여기가 그 유명한 통천문입니다. 천왕봉이 200m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정표 하나 있는데요. 칠선계곡 상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 이쪽 오른쪽 이쪽 길로 칠성계곡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디어 천왕봉에 다 올라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천왕봉입니다. 네. 1월 때가 여기 있네요. 1월 때 여기 조선 사대부들이 여기 올라와 가지고 이 1월 때를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자, 제가 드디어 천왕봉에 올라와 남해까지 다 보이고요. 지난 여름에 올라왔을 때는 폭풍과 몰아쳐서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1미터 앞도 안 보였는데 오늘은 다 날씨가 좋아서 잘 보이네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구례 쪽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쪽으로 함양 쪽. 그래서 그 조선 사대부들을 기록해 보면 무주 덕유산까지 보인다고 뻥깠는데 제가 보기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대부는 일본까지 보인다고 대마도까지 한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길게 봐야 가야산 정도까지 보일똥말똥할 것 같습니다. 남해 쪽으로 운해가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멋진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구례 쪽으로는 무등산까지, 광주 무등산까지 날씨가 좋을 때는 보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바로 여기 공터가 있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 성모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종직, 김일손, 양대박, 성유신, 박열량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여기 성모사에서 잤거든요. 천왕봉을 내려와서 중봉으로 해서 대원사 쪽으로 갈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정표 하나 있는데 대원사 11.7km, 대강 12km네요. 장터목 1.7km, 로터리 대피소 2.1km, 중산리 5.4km, 법계사 2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원사 쪽으로 가서 종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반목 대피소까지는 4km로 나와 있네요. 대강 2시간이면 갈것 같습니다. 내리막이니까요. 제가 지금 치반목 대피소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계곡이 칠선계곡 같습니다. 칠선계곡. 여기 제가 그 치반목 대피소로 내려가다 보니까 중봉에서
1km쯤 온것 같은데 중봉 안전쉼터라고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가 사리봉인데요. 여기 천왕봉 오른쪽으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중봉 보이고, 그래서 천왕봉 2.4km, 치바목 대피소 1.6, 대원사 9.5km. 제가 지금 2.4km 왔습니다. 천왕봉에서. 이쪽도 멋있네요. 여기 오른쪽 아래 이제 치반목 산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이는 데가 단성이라고 그러네요. 저쪽.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디 덕산 쪽 같고, 이쪽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전경이 아주 멋지네요. 여기도. 자, 이쪽도 멋있잖아요. 정확한 마을들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데는 중산리 같긴 한데, 예. 제가 드디어 치반목 대피소에, 치반목이네요. 예,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밤 여기서 자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취소했습니다. 3시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왕봉에서, 장토목에서 제가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12시 반이니까 5시간 걸렸네요. 여기. 오, 세제가 4.8km네요. 4.8km. 3시간은 가야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대원사 7.7km, 대원 주차장 9.8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점심을 먹고 세제로 가서 자겠습니다. 야, 정말 단풍이 정말 이쁘네요. 치반목에서 세제 가는 쪽은 아직 단풍이 지지 않고 절정이네요. 와, 한번 보세요. 정말 이쁜데요. 무제치기 폭포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까 저기 앞에 50m 앞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밑쪽에도 없고 지금 위쪽에도 없거든요. 저는 유평마을로 가겠습니다. 유평 세제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앞에 너무 큰 산이 있네요. 이걸 넘어야 될것 같은데 힘이 없어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평마을로 계곡 따라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물소리, 이 계곡 물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참 좋습니다. 단풍도 좋고 계곡 물소리도 좋고. 보니까 이쪽 대원골 계곡도 여기 어디야 피아골만큼 좋네요. 네, 단풍도 좋고 물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야, 여기도 단풍 멋있죠?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야. 정말 예쁩니다. 예. 여기 이정표가 있는데 천왕봉 8.2km, 치반목 4.2, 유평마을 2.0, 대원사 3.5k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드디어 유평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장터목을 7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4시 반이거든요. 한 9시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쪽으로 3, 4km쯤 가면 마지막 마을이 이제 세제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치마목 대피소에서 옆으로 빠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 거기서 삼거리에서 한 3km쯤 되는데 여기 내려오는 길보다는 짧습니다. 거기가 거기도 민박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와, 여기도 작은 폭포가 하나 있네요. 네. 멋집니다. 위에 소가
하나 있고, 아니 맑은. 제가 어제 유평리에서 자고 대원사로 안 내려가기를 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려갔으면 이런 풍경을, 경치를 못 봤을 텐데. 아, 멋지네. 제가 드디어 이번 산행의 종착점인 대원사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서울에서부터 하면 4박 5일이죠. 지리산에서 한 3박 4일 동안 산행을 했는데, 성삼재에서 내려서 어디야, 천왕봉, 시반목 거쳐서 지금 이리 내려왔습니다. 어제 유평 계곡으로 내려왔, 유평리로 내려왔는데, 유평리에서 자고 지금 아침에 대원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